무질반증 치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비수술적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을 이제 좌우로 벌려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칭은 크게 도움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고 앞볼이 넓은 신발을 신으면서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무지외반 교정기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교정 효과는 없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평발이 동반된 경우 맞춤 깔창을 착용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스트레칭하고 편한 신발을 신고 또 보조기를 치료하고 또 깔창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딱 들으면 저희가 좀 겁이 나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조금 안 해도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에 불편한 증상이 생길 때 그때 수술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일단 보존적 치료를 하며 경과를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악화되면 그때 수술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보조적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악화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조금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수술법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무지외반증 수술은 약 150가지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발 안쪽으로 5에서 7cm가량 절개를 하고 뼈를 의료용 톱으로 절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다음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최근 의료용 벌을 족부 수술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림에서 보시듯 4에서 5mm가량의 최소 절개를 통한 최소 침습 무지외반 수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아주 심한 고도의 변형을 제외하고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빠른 회복 및 재활이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이틀째부터 거의 없고 눈으로 뼈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손 감각에 의존하는 부분이 높은 고난이도 수술이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진은 어떻게 변화가 된 건가요? 수술 과정을 간단하게 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절골할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뼈를 절골한 후에 뼈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핀두 개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절골을 하고 핀을 하나 더 고정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튀어나온 뼈를 정리를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의료용 톱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버어라는 기구를 사용을 하고 뭐 5에서 7cm의 절개를 이제는 밀리미터로 좀 줄였네요. 최소한의 좀 절개와 침습법으로 바뀌었는데 환자분들의 좀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좀그 최소 침습법으로 시술을 받은 분들 좀 좋은 사례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례 보시면은 이제 4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무지외반 초기 변형으로 오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잘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일까요? 이번 젊은 분이네요. 사례는 2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중증도 변형이 있어서 계속 병원에 다니시다가 이번에 결혼 전에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뭐 아주 만족해하시고 계십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분, 이번엔 60대 여성분이시네요. 네, 이번은 좀 심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6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말기 변형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도 관절염이 진행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교차 변형, 즉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올라타는 그런 변형까지 진행이 된 경우였는데요. 수술을 잘 하고 지금 발가락도 이제 반듯한 게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은 6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중등도 변형으로 오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음도 60대 분이시네요. 60대 네.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이제 50대까지는 이제
이제 일을 하시느라 바빠서 못 받으셔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수술을 받으러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말기신 거죠? 이분은 60세 환자분이시고 네. 말기 변형으로 오셔가지고 최소침습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최소침습의 무지외반 수술 사례를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환자의 뭐 치료 상태, 뭐 경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지외반증을 수술을 이렇게 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수술 받은 이후에는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무지외반 수술하시고 이제 뭐 거의 바로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함부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요즘 고정 기법이 상당히 견고해졌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보행을 하셔도 뼈가 틀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2, 3일 후가 지나면 통증이 거의 없고 목발 없이 뒤꿈치로 딛고 걸어서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째 실밥을 제거하고 샤워가 가능하시고요. 사실상 수술 직후부터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수술 후 신발을 착용하고 걷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밥 제거 시까지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아지 반깁스를 착용하게 됩니다. 실밥을 뺀 후부터는 이제 수술 후 6주째까지 수술 후 신발을 착용하고 걸어 다닐 수가 있고요. 6주가 지난 후에는 일반 신발이 착용이 가능하지만 붓기가 남아있는 경우 기존에 신던 신발이 조금 꽉 낄 수는 있습니다. 붓기는 수술 후에도 몇 달은 지속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붓기 관리는 계속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무지외반증 이제 수술이 최소침습법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입원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한 뭐 지금 샤워까지 한 2주 정도라고 네, 샤워까지는 2주고 입원 기간은 보통 2, 3일 정도. 3박 4일, 4박 5일 정도. 그러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게 하실 수 있겠네요. 그 뒤에 신발만 좀 그거 신고 다니시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주말 끼어서 하시면은 뭐 네. 연차 몇 개 안 내고도 충분히 수술 받으실 수 있고 네. 이후로도 뭐 활동이 많은 그런 직종에 종사하신 분이 아니면 바로 직장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사진들 단계별로 짚어주실 때 보니까 말기가 되면은 발가락이 이렇게 교차해서 옆 발가락으로 올라가는 교차 변형까지 일어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정도까지 되는데도 사실 참고 계속 있으시다 보면 말기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초기에서 치료 예, 안 받고 참다 보면은. 예. 그래서 20대 여성분들도 이제 뭐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수술에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은 최소 침습법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 그 정도의 시간도 나는 낼 수는 없는데 좀 무지외반증이 지금 시작이 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뭐 설명을 드렸지만 엄지발가락 스트레칭이나 가까운 곳에서 이제 보조기를 구입하여서 끼우고 다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집에서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 보조기를 구입을 해서 신고 다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